안녕하세요. 구렛나루입니다. 젠틀몬스터 콜라보한 철권 선글라스입니다. 짜잔. 제목이 이런 이유는요. 반다이 남고 코리아에서 철권 유명인들에겐 거의 다 나눠줬더라고 주변 프로들한테 들었어요. 근데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은 정작 철권 대회에서 카즈야를 메인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카즈야 유저들에게는 한 명도 나눠주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라기보다 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 유감입니다. 그리고 일본 프로도 몇 명은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심지어 일본 프로들 사이에서도 카즈야 프로게이머는 받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저도 리셀로 구입하게 되었고요. 근데 제가 누구냐고요? 일단 대회 때 기원초도 쓰고 나락도 쓰고 웨이브도 쓰고 다 했어! 큰 비닐 공다리를 열어보면 카즈야의 장갑인 그 전기 장갑이 들어있습니다. 소리가 나고 철권팔 타격음이 난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진짜 타격음 딱 하나 나더라고요. 커비야 이젠 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. 잘 가라. 이런 편지지가 들어있는데 대충 남코와 철권의 만남 어쩌고 적혀있었고 열어봤는데 카즈야 뿔이 나와서 오 이런 느낌이구나 싶다가 점점 까보니까 뭐 생각보다 좀 고급스러운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. 실버 테두리로 해서 요즘 실버가 대세잖아요. 신발도 그렇고 처음엔 이걸 장난하려고 만들었나 싶었는데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블라밍고 같을지 한번 봐주세요. 조금 불쌍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이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리액션은 이 선글라스와 장갑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신이 날았나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방송은 재미있는 시간을 만드는 기업 반다이와